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오늘은 재물을 불러들이는 숫자. 이걸 갖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밀번호를 정할 때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비밀번호를 정할 때 오늘 강의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을 불러들이는 숫자. 재물을 불러들이는 숫자. 비밀번호는 왜? 통장 비밀번호는 여튼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꽉 잡을 수 있는 숫자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것이 있냐? 오늘 그 내용을 갖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물로 불러드리는 숫자. 저는 첫 번째 가장 좋은 숫자를 저는 3으로 이렇게 봅니다. 3. 동양에서는 이 3을 복삼이라고 부릅니다. 복삼. 숫자는 1에서 시작이 돼서 명리에서도 그렇고 성명학에서도 그렇습니다. 1에서 시작이 돼서 1, 2, 3, 4, 5, 6, 7, 8, 9, 10, 0. 0이 좀 마지막 올라가죠. 0까지 올라가죠. 다시 11, 12, 13, 14, 15, 16, 17, 20. 21, 22. 그래서 1에서 시작이 돼서 0에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중에서 유독 재물을 관여하는 숫자가 있다. 그 숫자가 뭐냐? 1, 2, 3, 4, 5, 6, 7, 8에서 어떤 숫자냐? 3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3. 얘는 음, 양, 좌우를 다 가지고 있는 글자, 숫자입니다. 음과 양. 1이 양이요, 2가 음이면 3은 음과 양이 결합된 거다. 이렇게 보겠죠. 완전체다. 그럽니다. 완전체. 근데 이 3이라는 숫자가 왜 재물을 불러들이냐면 이 3은 취하고자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숫자입니다. 잡고 당기고 취하고자 하는 힘이 이것이 1에서 10자 0까지 중에서 가장 강한 숫자입니다. 두 번째는 취함도 있지만 얘는 뭐냐면 치고 나가는 추진력. 추진력과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돌파하는 개척정신이 있다. 이걸 얘기해 주죠. 개척정신. 3이라는 숫자가 그래요. 성명학에서 3 숫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력, 개척정신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죠. 여자 이름에서 아들 자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 자자. 명자, 순자. 그 다음에 계집여병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집에 엿자를 쓰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발걸이자처럼 계집이자처럼 이렇게 계집녀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집여병이 들어가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삼획이거든요. 삼획. 아들 자자가 삼획이에요. 자신의 주변 사람에게 계집녀를 쓰는 사람, 아들 자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추진력, 개척정신. 그래서 산전과 수전과 공전을 겪어도 스스로가 그 어려움, 만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헤쳐나가는 힘이 있다. 고생은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이 3의 숫자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취하고자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우리의 어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에게 계집녀병이 있거나 아들 자자가 있는 사람들은 놀지 않고 또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추진과 개척정신으로 일구는 힘이 있다. 그래서 장명에서도 굉장히 중요시역이죠. 그러나 아픔이 있다. 배우자 문제, 자녀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아픔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3이라는 숫자가 참으로 좋은데 혼자로서는 부족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부족하니까 어떤 숫자를 끌어당기냐? 8이라는 숫자를 끌어당깁니다. 8 자체를요. 이게 완전하게 돼요. 3은 8을 만날 때 완전해집니다. 3과 8이 결합했을 때 재물에 관계된 부분에서 불러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또 저장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3과 8을 잘 조합해봐라. 8이라는 숫자는 얘는 얘 또한 뭐냐? 만 가지 어려움을 겪고 만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심이 있다는 걸 얘기했죠. 인내심이 얘는요. 인내심. 견뎌내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지속력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지속력. 그래서 통장 비밀번호를 잡을 때 특히 재물에 관계된 거니까 3과 8을 잘 조합하라. 그런데도 이 8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 8이라는 숫자는 결실을 이야기해준다는 걸 얘기해요. 결실. 결과를 이야기해주겠지. 결과. 열매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열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추진하고 시도하고 이런 부분에서 3과 8이 만나서 결실을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니 비밀번호에서 최소한 3, 8은 집어넣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네 자리 숫자에서. 그냥 3, 8, 3, 8 하든지 8, 8, 8, 3을 하든지 3, 8, 8, 8을 하든지 어쨌든 3과 8을 갖고 조합을 해서 만들면 괜찮고 최소한 다른 숫자를 넣더라도 이 두 가지 숫자만큼은 비밀번호에 활용을 해보시라.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3이 또 하나 불러드리는 것이 있다. 누구를 불러드리냐. 2라는 숫자를 불러드린다. 2를요. 2를 불러들 때는 얘는 뭐냐면 안정을 취하려고 해요. 안정을요. 안정, 조화, 균형을 이루죠. 균형. 왜 그러냐면 이 3이라는 숫자는 이 계집녀변 이끄는 아들 자자가 있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자기 색깔이 강합니다. 뭐든지 이 아들 자자 쓰고 계집녀를 쓰면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만이 속이 후련하다. 자기가 뭘 해야만이 속이 후련하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일복이 많다 이걸 이야기해줘. 또 자기 색깔로 밀어치려고 하는데 이가 들어가면은 화합과 조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조정.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3과 2를 굉장히 3은 2를 반겨주고 3이 2를 만날 때 온전하게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30여 년간 장명을 하면서 연구를 해왔고 숫자의 비밀 우리가 예를 들면 병원에서나 과학에서는 숫자에 대한 것을 통계에서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통계를 내서 만들어내죠. 결과를. 자, 우리가 맥박수가 어느 정도 숫자가 높으면 건강치 못하다 어느 정도가 안정되다 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혈압 맥박, 어떤 수치에 의해서 건강 상태를 다 체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물에 관계된 것도 이런 숫자들이 보이지 않게 관여를 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3이라는 것은 동양에서는 복삼이라고 합니다. 복삼, 유일하게 동양에서 복삼자로 해요. 복삼자. 왜? 근거가 있어요. 음과 양을 가지고 있으면 동시에 좌우 고적까지를 취해 고, 저 취할 수 있는 것이 이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얘가 그렇게 완전하게 좋은데 단지 자기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정을 받았을 때 또 누군가와 함께 합을 했을 때 더욱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 그것이 뭐냐? 38과 32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혹시 비밀번호를 새롭게 만들게 될 때 이런 숫자를 갖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중요한 점이 있다. 3과 8을 선택할 때는 3과 8을 선택해서 조합을 할 때는 가을, 겨울생은 좀 피하고 봄과 여름생이 좀 취하라 이걸 이야기죠. 봄, 여름생. 봄과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 오행상 목과 화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3판을 좀 선택하고 겨울생들, 가을, 겨울생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치를 한번 참고해봐라 이걸 이야기죠. 이치를 갖고 조합을 해봐라.
나는 그것도 싫다 모른다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3 숫자를 기본수로 더하고 3 1을 하든지 3 8을 하든지 나는 귀찮다 난 모른다 이런 거 모른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라도 해보시라 오히려 번호를 이런 식으로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3과 8이 그래도 1과 10 중에서 가장 재물을 불러당기고 재물에 관계된 부분을 관여하고 또 그것이 나와 합이 맞기 때문에 괜찮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 이건 제 개인적으로 오랜 세월 연구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맞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30여 년간 연구해온 결과 이런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줘도 보편적으로 정확도가 높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구독자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란 뜻에서 이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번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어떤 번호를 기입할 것인가? 재물과 관련된 부분 이거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적을 때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에서 호수를 정하거나 호수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5하고 2를 많이 5자와 1자를 참고해 보시라. 부동산 관계된 것은 이것도 제가 한번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 숫자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3이라는 숫자는 기본이다. 어떤 거 재물에 관계된 거 돈에 관계된 거 근데 얘 혼자서는 부족하니까 누구 하나가 들어와 주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세 개를 조합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복삼자 3을 세 가지를 취한다.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신 분이죠. 두 개보다 세 개가 더 훨씬 더 튼튼합니다. 안정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비밀번호를 선택할 때 숫자 조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